형이랑 너 무슨 학과라고 했지? 난 사회. 사회복지학과? 아니 사회. 아 사학과. 아니 사회학과라고 사회학과. 그래서 사회학과가 뭔데? 내가 사회학을 설명해줄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사회현상을 매일 매일 겪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살기 때문이야. 이런 지루한 설명 말고 일단 봐봐.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이런 요청에 부응하는 청소년과 가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청소년법, 프로그램 기획, 기관 방문, 정책 개선 등을 배우며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수업들을 배우고 있어.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에 청소년 관련 학문은 배우고 실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데이터에 다재다능한 인재가 될 수 있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기 위해 사회학과에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 또한 배우고 있어. 영상 제작 동아리 메이드인을 통해 그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어. 젠더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우리 과에서 배우는 젠더 수업과 관련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젠더 동아리에서는 함께 논문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여성학과 성평 등에도 관심이 많다면 사회학과 젠더 수업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 그래서 넌 뭘 얻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글은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쓰면 돼. 간단하지? 가까이서만 보지 말고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지. 이제 사회학과가 뭔지 알겠어? 우리는 막스 베버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오늘은 쿠키를 먹어볼 거예요. 좋아요 한 입. 구독 한 입. 맛있다.